안녕하세요. 호준TV의 호준입니다. 오늘 리뷰할 레고는 슈퍼히로즈 마블 제품 76162 블랙위도우 헬리콥터 추격전입니다. 이 제품은 총 부익수 271개 미니 피규어 3개가 들어있으며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44,900원입니다. 올해 개봉하는 마블의 영화 블랙위도우를 표현한 제품으로 아쉽게도 이 제품 이외에는 영화 관련 제품은 발매되지 않았더라고요. 이 제품 말고 나중에 또 하나 나올 수 있긴 한데 지금은 영화하고 관련된 레고는 이거 하나뿐이에요. 미니 피규어부터 리뷰해 볼게요. 이렇게 미니 피규어는 3개가 나왔어요. 맨 오른쪽부터 블랙 위도우, 가운데가 옐레나 벨로바, 맨 왼쪽이 빌런으로 등장하는 태스크 마스터예요.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먼저 블랙 위도우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프린팅이 잘 나왔어요. 앞쪽이 이렇게 잘 나왔고, 이렇게 무기는 두 개를 들고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위도우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뒤쪽도 보시면 이렇게 프린팅이 잘돼 있고, 이렇게 하체에도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하나는 환한 얼굴. 두 번째는 이렇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옐레나 벨로바인데, 보시면 얘도 하체에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고 상체에도 당연히 돼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잘 되어 있어요. 이게 무기는 두 개, 권총인 것 같고, 이게 투페이스에서 한쪽은 웃는 얼굴이고 한쪽은 이렇게 화내는 얼굴. 첫째는 태스크 마스터예요. 태스크 마스터는 일단 투페이스가 아니에요. 이렇게 앞쪽은 되게 잘 들어갔어요. 페이스 부분이. 근데 뒤쪽에는 이렇게 프린팅이 안돼 있고, 이렇게 옷도 뒤쪽하고 앞쪽이 이렇게 잘돼 있는데, 이렇게 하의 쪽에는 안 들어 있고, 이렇게 옆에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네, 헬리콥터와 다른 벌크들을 한번 볼게요.